한인 사회에 또다시 존속 살인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폐리움 범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가디나 경찰 당국은 지난 일요일인 19일 오전 8시 29분 가디나 16414 사우스 허버드에 거주하는 김소연 씨로부터 911로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보니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When the officers arrived, they detained a male subject exiting the apartment building. The officers went into the apartment building and discovered a female inside who was a victim of multiple stab wounds, and she was pronounced dead at the scene. Female victim was identified as Soyun Kim, and her son was detained as Nicholas Kim, 30 years of age. 사건 현장과 경찰서의 거리는 불과 두세 블럭 차이로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사건 현장에 2분 만에 도착했지만 김소연 씨는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니콜라스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니콜라스 김 씨를 체포해 범행 사실 인정과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김 씨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 중입니다. 20년간 인근 지역에 거주한 한인들은 사망한 김 씨를 지나다니면서 몇 번은 봤겠지만 잘은 모른다며 지난 일요일 경찰차가 있는 것은 봤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일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조용해요. 뭐 사고, 일체 사고 같은 거뭐 일체 없고. 여기 몇년 사셨어요? 20년 가까이 살아요. 20년 가까이 이런 일 처음 배우신 거죠? 네? 20년 동안 사시면서 처음 보신 거죠? 예.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한 참, 지금 세대가 참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지난달 말 한인 여성이 시어머니를 살해한 후 사체 유기를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폐륜 범죄에 인근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